잘해주셔요. 네. 아 근데 저는 그 설리 씨 드라마 에피소드 뒷 현장을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 네. 상추 씨가 그 까메오를 제의를 받아서 촬영 현장을 갔는데 설리 씨랑 합을 맞춰서 액션 씬이었대요. 남자랑 여자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주먹으로 합을 맞추다가 합이 잘못 맞아서 어머, 싸움이 상추 씨의 주먹이 설리 씨의 코를 가격을 한 거예요. 상추 씨는 그걸 보고 힘을 뺐는데도 워낙 또 남자하고 힘이 좋으시다 보니까 그럼요. 맞자마자 설리 씨 코에서 피가 이렇게 나면서 눈물이 막 나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상추 씨가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바로 멍이 좀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언니한테 가서 멍만 지워달라고 하고. 아이고. 야, 근데 정말 이특 씨가 정말 대단한 게, 예. 이 드라마 이제 SM에서 제작을 하는 드라마거든요. 그새 탁 차고 들어와서 설리의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척 하면서 드라마 홍보를 멋지게. 좋아하겠어요, 회사 관계자분들이. SM의 이사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 아닙니다, 이사 아닙니다. 아니, 진짜 아니요. 노리신다고 차기 이사. 제2의 강타. 예. 맞죠? 아, 그 이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세요. 선생님이 항상 널 보면 마음이 든든해. 이런 모습 보면 어때요, 은혁 씨? 네? 은혁 씨 이런 모습 보면 어때요, 형이? 늘 그렇게. 붙어 있어야겠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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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예. 이 프로 나오니까요. 제가 신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 이렇게 아들, 딸들 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이 아이가 그렇게 떨고 있잖아요. 네. 저도, 떨고 있어요. 저도 62년도에 화만개 부를 때 김정구 선생님, 황금신 선생님, 고은봉 선생님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펭귄에서 난 현미입니다, 화만개 부를 그게 엊그저께 같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이제 51년이 지났어요. 아, 지금 현재 실례하지만 연세가 건강하시기도 건강하시지만 여성 호르몬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굉장히 충만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나도 만만치 않아. 나도 만만치 않아. 아니 근데 여성 호르몬이 정말 그 연세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왕성하다 뭐 이런 말씀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예. 제가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잠을 8시간을 꼭 자요. 하루에.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남자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이 다 됐다고 전 포기를 안 해요. 오늘 나와 있는 저기 게스트들이나 MC들 중에서 네. 제일 선호하는 남성상은 어떤 분이 있어요? 글쎄, 이 남자 매력은 이쪽에 동욱 씨가 있지만은 자상하고 섹시한 매력은 또 신동욱 씨. 섹시해. 아, 신동욱 씨 섹시해요? 아직 연륜 있는 어른들의 눈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성은 꽃이니까 향기를 잃으면 그새 꽃이 끝나는 거니까 항상 나이가 들더라도 지나갈 때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는 여인이 되라. 그것이 알랑미 백미보다 영양가져 온 현미. 현미. 알랑미보다 영양가져 온 현미.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현미 쌀 먹기 홍보 대사잖아요. 반도직입적으로 이게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마술을. 그 사실 좀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폐경이 예. 언제까지 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 그때 잡지에 났을 때 68세까지 68세까지 그래가지고 대부분 막 50대 그렇죠. 제가 이제 독백이도요 올해 마치려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독백이 안 쓰셨구나. 어 대단하네. 저도 눈이 요즘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자 다음 질문은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 아, 그러면, 오, 정말 이분은 동양적인 세계 패션계를 사로잡은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세계적인 한 모델,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 한혜진 씨입니다. 최초 아시안 최초 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아, 엄청나죠. 16살에 혜성같이 모델계 입문. 2006년 23살 때 세계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구찌 최초의 한국인 모델. 대단해요.
마이클 코어스의 유일한 동양 모델. 오. 오.